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남 영광에 있는 노지를 하나 리뷰할 생각입니다. 바로 영광 백수군에 있는 백바위 해수욕장입니다. 광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62km,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광 백바위 해수욕장은 이쪽에서 진입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후에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솔밭으로 이루어진 사이트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도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알았죠.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이쪽이 지금 어느 정도 요금을 받으면서 안에 개수도 있고 이용할 화장실도 있으면서 캠핑을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것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는 손님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사이트가 될 만한 곳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네, 스승날이자 석가탄신일. 아침 7시 반 정도 됐고, 이런 식으로 차를 타고 계속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소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트랙터가 보이신가요, 저기? 트랙터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다들 빨리 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아마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몇 대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오게 되면 사이트가 될 만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팀 정도 캠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노지들이 보면은 텐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보다 캠핑카나 카라반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다수고 그리고 텐트 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또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권역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갯벌 축제를 할 때 사무실을 이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캠핑장으로 이용을 했던 그 사유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이제 철조망으로 쳐 있고, 예전에는 개수대도 보였던 것 같은데, 현재는 개수대가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캠핑장으로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낡은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침 일찍이라 7시 반이면 일찍은 아닌데 부지런한 분들 일어났는데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자가 있어서 어제 보니까 아이도 하시는 캠퍼분들이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트가 될 만한 곳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백바위 해수욕장의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주차를 하고 나서 차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바다와 제가 합천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제 저희 사이트 그래서 안으로 쭉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시면 차박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캠핑카를 타고 오시면 또 많이 있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보면은 네, 백바위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만조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서 지금 모래산의 저 끝밖에 보이지 않는데, 또 지금 여기가 서해다 보니까 물이 빠지면 또 이렇게 저기 끝까지 지금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멋진 바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예전에 왔을 때는 못 봤는데 보니까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수민이랑 혜빈이랑 뭐 잠깐 놀았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그네 하나만 살아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틀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기구들 상태는 좋지 않은데 미끄럼틀은 그래도 나름 탈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오시면 이쪽에 정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새 보니까 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캠핑을 오신 캠퍼분들도 지금 어제 개를 데리고 와서 상당히 개 때문에 무서워했다, 수민이 혜미가. 또 이거 백바위 해수욕장이 제가 알기로는 저쪽이 아마도 백바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긴 산책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걸어가면은 10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걸어가시면은 뭐 바다를 보면서 걸음도 걸 수 있고, 여기서 보니까 확 보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그 제가 말했던 예전에 그 사설 캠핑장으로 이용했던 장소인데, 여기 보니까 정말 넓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지는 정말 좁은데,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넓은 사이트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현재는 상에 한 대도 들어가지 않는 거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오게 되면 지금은 거의 만조 같은데, 그나마 이쪽 제일 끝부분은 물이 차지 않아서 지금 아이들이 조개도 줍고 모래놀이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끝에 데크길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진짜 캠핑을 나온 거는 작년 11월 이후 거의 6개월 만이긴 한데, 제가 마주보고 있던 그 차량에서 캠핑을 하던 캠퍼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밤새 차량에 시동을 켜놨는지 발전기가 돌아가는지 몰라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와, 디젤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제 카라반 아니었으니까 우리 백색 소음처럼 또 잠을 또 잘 잤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제 많이 뒤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서해랑길 37코스가 시작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데크길이 있고, 저쪽이 보면 백바위 같습니다. 백바위. 아마도 저 바위 때문에 여기가 백바위 해수욕장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있던 그런 폐쇄된 캠핑장이 개인적으로 가격을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샤워실이랑 이렇게
장소 제공하면서 다음날에 퇴실을 좀 여유있게 가지면서 캠퍼들을 개방을 하면은 캠퍼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유일하게 하나 있는 편의시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입니다. 현재 뭐 사람이 없는 아침 일찍 7시 반 정도고요. 일단 뭐 세면대는 3개, 그리고 소변기 이렇게 많은 걸 천만 씁니다. 5개, 소변기는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기는 4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용을 했는데 이용자만 참 그렇게 더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광에 있는 백과의 해석장의 노지 캠핑 장소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캠핑을 오실 분들은 다들 뒷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